안녕하세요.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칠리 크랩이 있죠. 그 칠리 크랩을 먹어보러 오늘 판비치에 나왔습니다. 판비치는 싱가포르에서도 손꼽히는 칠리 크랩 전문점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보여드릴 건 그 전문점의 칠리 크랩과 호커 센터의 칠리 크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뉴튼 센터, 이제 호커 센터고요. 이제 호커 센터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웬만한 호커 센터의 칠리 크랩 다 먹어봤는데 여기가 유독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문 칠리 크랩 음식점이랑 여기 뉴튼 호커 센터의 칠리 크랩이랑 비교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기로 나왔고, 세트 메뉴가 있고,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이제 27번이랑 31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말도 써 있고, 이제 칠리 크랩 만들어주기 전에 어떤 크랩으로 만드는지 크기가 얼마인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좀 뭔가 그 거짓말 없이 되게 정직하게 주겠구나라는 약간 생각도 들어서 조금 더 맛조차도 기대가 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트 A를 시켰고, 칠리 크랩 세트에 따라 나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칠리 크랩 한 마리, 그리고 시리얼 새우, 그 다음에 볶음밥, 그 다음에 건포도 롤빵이라고 번인 것 같은데, 이것까지 네 가지 메뉴가 70불에 나오네요. 확실히 다른 센터에서는 막 40불, 45불 칠리 크랩 하나에 그랬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세트 메뉴 이렇게 먹는데 70불이면 가격부터 일단 시작이 싼 것 같습니다. 맛은 어떨지 먹어보죠. 일단 칠리 크랩 모양을 이었습니다. 아, 참, 참고로 먹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갑각류를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이 분해하는 걸 잘 몰라요. 진짜 잘 못해요. 잘 많이 먹고 싶은데 막 살점이 남아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국물부터. 각각 음식점들마다 자기 레시피랑 자기의 만드는 그런 거에 따라서 맛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얘는 스윗칠리보다 칠리 자체의 맛이 되게 강하고 토마토 베이스의 향이 되게 강하달까? Thank you. 프론도 나왔네요. 질감이 조금 더 약간 좀 점성이 있는 느낌? 뭐랄까 좀 전분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 시리얼 프론이라는 얘인데, 이게 프론을 시리얼 입혀가지고 요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삭바삭하고 프론 맛도 되게 프론 맛을 되게 증폭시켜준다 그래야 되나, 이 밖에 이 시리얼들이. 그래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소스가 따로 나오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칠리 크랩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오, 이렇게. 쳐서. 묽으면 흘러내려서 살점에 붙어있는 소스가 맛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점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붙어있는 소스랑 맛이 되게 같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칠리클랩의 이 생명은 소스인데 안 흘러내리잖아요.
크랩반이랑 예, 프라이드 라이스가 나왔는데 이걸 칠리 크랩이랑 먹어야 진짜거든요. 그냥 번 자체 아무 맛 없는데. 이 칠리 소스랑 이 번의 고소한 맛이랑 너무 잘 어울려. 딱 커가지고 소스에 이렇게 푹 찍어서 그 상태로 이렇게 제가 로컬 센터에서 칠리 크랩을 먹으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여기 푸드 센터는 진짜 너무 빨리 나와요. 약간 이 소스랑 걔랑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스 자체도 맛있고 걔 자체도 괜찮은데 따로 놀다 보니까 소스가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가성비를 따져봐야죠. 맛은 괜찮아. 근데 70불에 이렇게? 저는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 가성비 수준에서 칠리 크랩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 레스토랑, 뭐 밤비치, 롱비치, 전보가 조금 되게 대중적인 맛이긴 한데 전보, 노사인보드 이런 데 가셔서 드시면 아 이게 칠리 크랩이 조금 더 이런 맛이 나는구나를 조금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칠리 크랩 전문점 영상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오카센터의 칠리 크랩 어땠는지 보셨으니까 이제는 전문점 칠리 크랩 맛은 어떤지 비교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칠리 크랩 소스 맛부터. 이게 호커센터 칠리 크랩 소스는 약간 칠리 자기들만이 해석한 칠리 크랩 맛에다가 다시다 맛이랑 좀 막 되게 마늘 맛 이런 게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이 해산물을 우려낸 다시를 정확하게 써서 칠리 소스를 만든 그런 느낌이 나요. 되게 진하고 되게 감칠맛이 엄청 많이 난다 그랬나? 걔도 훨씬 맛있네. 걔도 풍미가 훨씬 좋아. 호커센터 걔는 약간 그 생선처럼 쫀득쫀득하고 뭐 약간 좀 그 걔 맛은 나긴 했지만 이렇게 걔 자체의 그 풍미가 엄청 세진 않았거든요. 얘는 걔를 딱 한 입 먹었는데 이 게살에서 나는 풍미가 다른 것 같아. 짠. 얘를 여기다 딱 찍어가지고. 조리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실히 조화가 되게 잘 어울려진 느낌. 이제 블랙페퍼도 한번 먹어볼게요. 블랙페퍼. 되게 웃긴 게 있는데 하프엔 하프인데 얘는 다리가 두 개 있는 크랩이었고 얘는 다리가 하나 있는 크랩이었는데. 이제 블랙페퍼. 이 블랙페퍼는 무슨 맛이 나냐면 근데 블랙페퍼인데 페퍼 맛만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리미하고 무슨 크리미한 향이랑 맛이 나길래 뭔가 했더니 약간 너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끝맛에 그 블랙페퍼 향이 쫙 올라오면서 게다가 좀 더 칠리크랩보다 좀 더 매콤한 맛이거든요. 오 이거 되게 매력 있어요 진짜. 이게
뭐 찍어 먹을 소스가 없는데 겉에서만 밴 페퍼가 과연 어느 정도의 맛이 날까 했는데 와 이거는 진짜 페퍼 향이 밖에 진하게 배 있어서 씹을 때 같이 그 양념이랑 같이 씹히거든요. 와 맛있네. 블랙페퍼 왜 사람들이 블랙페퍼로 넘어간 사람들이 왜 다시 칠리로 안 넘어오는지 알 것 같은 말. 다른 음식들도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제일 궁금했던 한비치 누들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글래스 누들이랑 한비치 누들. 한비치 누들 진짜 맛있다. 칠리크랩 소스랑인가? 칠리크랩 소스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이야 그냥 누들 이 프라이드 라이스를 여기다 이렇게 퍼가지고 칠리크랩 소스를 딱 얹어서 먹어볼게요. 잘 비벼가 딱 해서 한 입. 아 진짜 와 일단 너무나도 영롱하게 잘 볶아진 볶음밥에 이 되게 풍미 좋은 칠리크랩 소스가 되게 딱 얹혀지니까 오일리하면서 살짝 매콤하면서 달콤한 맛이 같이 나네. 와 이게 그래 이거지. 제가 기억하는 칠리크랩 맛은 이겁니다. 사실 이 글래스 누들에도 칠리크랩 소스 한번 묻혀서 먹어보고 싶어. 이렇게 잘 어울려. 그냥 칠리크랩 소스는 거의 만능이긴 해요. 다 잘 어울려. 먹을 게 많은 밤 조금 본격적으로 먹고 이따가 총평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칠리크랩을 진짜 제대로 먹고 싶으면 레스토랑에서 먹는 게 맞고 칠리크랩을 체험하는 식으로 가성비 있게 먹고 싶다 하면 호커센터에서 드셔도 충분하다. 자 맛있게 잘 먹었고 싱가포르에 오시면 칠리크랩이든 페퍼크랩이든 한번 꼭 드시길 바라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즐거운 여행하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